유튜브를 보고 1인 2역이라는 캐릭터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많은 캐릭터도 아니고 되게 정말 저한테 있어서 너무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정말 처음에 거기에서 매력을 느꼈고요. 한승희와 송재희의 차이점을 주기 위해서 네, 되게 많이 생각도 해보고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같은 한 드라마 안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서 네, 그만큼 더 열심히 해보고 차별도 많이 두려고 네, 뭐 외적인 모습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변화를 주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감독님의 추천으로 쉬리라는 작품을 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쉬리에 나오는 똑같은 1인 2역 똑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 이렇게 보면서 아 나도 뭔가의 저런 반전이 되는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 싶다라는 걸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와 그리고 남한에 있을 때 그리고 남한에 와서도 약간 어떻게 보면 진짜 송재희 한승희가 송재희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계속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저도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도 그런 긴가민가 하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러니까 되게 연기를 하면서도 이건 어떤 감정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다른 작품을 보고 해도 계속 같은 고민은 계속 들게 되더라고요.